콜라스, 문제를 풀기 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나라면 어떤 식으로 풀었을지 생각해 봅시다. 콜라스, 제도, 타입 4, 개목, 휴문비, 정의, 개념도, 제도 목적 앤 기능, 제도 효과, 문제점과 개선 방향, 비교. 콜라스의 정의, 한국 인정기구로 법 및 국제 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국제 기준에 의거해서 교정기관, 시험기관, 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, 콜라스가 속한 상호인정협정의 체계, 개념도, 아일락, 국제시험기관, 인정협력체, 에이플락, 콜라스, 콜라스의 설립 목적, 신뢰성 있는 국가표준제도와 산업표준화제도 확립 및 운영, 교정, 시험, 검사기관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정제도 운영,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, 표준화 관련 국가 간, 국제기구 간 협력 및 교류, 콜라스,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제도 효과, 시험기관에서 발생된 시험성적서의 국제적 수용, 대내외적인 신뢰도 증진 및 이미지 개선, 시험 및 분석 능력 제고와 기술적 신뢰성 보증, 시험기관 품질 시스템의 정비 및 시험과 관련된 국제적 인증. 다시 콜라스, 제도, 타입 4, 개목, 휴문비, 정의, 개념도, 제도 목적 앤 기능, 제도 효과, 문제점과 개선 방향, 비교. 콜라스의 정의, 한국 인정기구로 법 및 국제 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국제 기준에 의거해서 교정기관, 시험기관, 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, 콜라스가 속한 상호인정협정의 체계, 개념도, 아일락, 국제시험기관, 인정협력체, 에이플락, 콜라스, 콜라스의 설립 목적, 신뢰성 있는 국가표준제도와 산업표준화제도 확립 및 운영, 교정, 시험, 검사기관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정제도 운영,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, 표준화 관련 국가 간, 국제기구 간 협력 및 교류, 콜라스,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제도 효과, 시험기관에서 발생된 시험성적서의 국제적 수용, 대내외적인 신뢰도 증진 및 이미지 개선, 시험 및 분석 능력 제고와 기술적 신뢰성 보증, 시험기관 품질 시스템의 정비 및 시험과 관련된 국제적 인증. 그럼 오늘은 이만.